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말 많은 분들, 여성분들의 고민거리, 기미 잡티 주근깨 고민 있죠? 오늘 그 고민을 싹 깨끗하게 타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미 X 크림입니다. 일단 기미. 많은 분들이, 제 또래 여성분들은 아예 손을 놓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다른 그런, 뭐, 화이트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백, 주름, 이런 거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기미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미를 지금부터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기미가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해요. 그 예방을 오늘 이 기미 엑스 크림으로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미 엑스 크림,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 바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걸 바르면 톤업이 돼요. 즉각적으로 미백 효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많이 이렇게 홍조끼도 많이 있고, 피부가 어디는 하얗고, 어디는 좀, 붉고 노랗고 잡티 있고 그렇게 약간 얼룩덜룩한 피부 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민낯으로 나간다.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뭐라도 한겹 발라줘야 되고 자꾸 내 피부를 조금 더 매끈하게 피부를 연출하고 싶으면 한겹 바르고 두겹 바르고 세겹 바르고 그러다 보면 화장이 두꺼워져서 요즘 트렌드와는 정말 아닌 그런 화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기미 엑스 크림을 알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 고민이 싹 없어졌어요. 기미 잡티, 기미 그런 예방도 되죠. 또 거기에다가 화이트닝까지 되니까 톤업도 되니까 톤업 크림을 바르면서 기미를 예방해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톤업이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쫙 이렇게 짜서요. 이렇게 생겼어요. 화이트 이런 크림처럼 생겼어요. 생기기는 이러한 점성으로 약간 로션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고 이거를 바르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려요. 이걸 이렇게 바르면서 보이세요? 점점 톤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저 너무 놀라워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광이 생기면서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 발라도 보이시나요? 이 저, 감출 수 없는 광. 그리고 확연하게 혈색이 좋아졌죠. 밝아졌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냥 뭐 설명 없이 이거 하나만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요즘에 토너 크림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뭐 화장을 얇게 하려고 아니면 원래 조금 노란기가 많으시고 칙칙하셔서 토너 크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토너 크림 겸 기미까지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용을 하는데요.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향도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좋아요. 이 향이 약간 꽃향기 같기도 하고, 향도 너무 좋고, 이 손에 흡수되는 게, 흡수가 사실 덜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아주 흡수가 잘 돼서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을 머금은 듯한 그런 톤이 되었습니다. 너무 촉촉하고 톤은 톤대로 밝아져서 좋고 기미를 예방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정말 여기에 이 기미 엑스 크림 바르고 내가 정말 커버하고 싶은 부분만 스팟으로 커버해 주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근데 이 기미 엑스 크림이 한번 그러면 어떤 전후 차이가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 비포 일단 사진을 보시면 잡티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붉은 홍조끼 잡티가 일단 있고 색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다른데 이 기미엑스 크림을 바르고 나서 와 진짜 애기 피부 같지 않아요? 원래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저렇게 연출이 되네요. 제 손으로 비교를 해도 확실하게 알았지만 저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확실하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기미엑스 크림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면서도 기미를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거. 이 기미엑스 크림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좋아요. 톤업이 돼요. 즉각적으로 미백 효과가 있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증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허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한번 잠깐 인증을 받은 것들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인증을 무려 이렇게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정말 인정을 받고 이미 인정을 받고 이제 소개해드린 거라는 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사실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효과가 좋고 아무리 뭐 저한테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하도 뭐 미세먼지다 환경이 많이 안 좋아서 제 피부도 많이 예민해졌나 봐요. 굉장한 민감성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화장품을 샀을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또 뾰루 지나면 어떡하지? 또 내 얼굴 붉어지고 진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일단 이 기미엑스는 성분을 봤더니 웬걸 제 피부에 다 바르고 싶은 것들 있죠. 정말 피부에 양보하고 싶었던 그런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피부에 좋다는 뭐 뽕나무 뿌리 추출, 브로콜리, 블루베리, 뭐 딸기, 라즈베리, 오디 이런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 다 넣어서 정말 순하디 순한 제품이에요. 요즘 화장품 성분 선택하실 때 성분을 굉장히 많이 따지시잖아요. 나쁜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좀 기피하게 되고 착한 성분, 내 피부가 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따지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기미엑스 크림은 기능성 화장품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굉장히 순하고 좋은 것들로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 나는 피부가 민감해서 뭐 기미 미백 제품은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제품이 너무나도 순하고 또 효과는 효과대로 있기 때문에 이 기미엑스 크림이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한 기미엑스 크림 쓰시고 한 2-3년 뒤에 한번 보세요. 2-3년 뒤에까지도 아니고 정말 확실하게 쓰고 안 쓰고의 그런 차이가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바르거든요. 너무 좋아서 아침에는 이거 바르면 화장도 더 얇게 해도 되고 톤업이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 바르고 저녁에는 이제 기미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바르고 정말 듬뿍 발라요. 용량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듬뿍듬뿍 바르고 피부에 정말 흡수도 너무 잘 되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민감성이신 피부에도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기미엑스 크림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성분들이 기미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기미를 나중 가서 어떡하지 하시지 마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기미를 확실하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미엑스 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